드립니다. 제가 그 공약을 발표를 하면서도 그 지면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떤 그 각 프로젝트별로 어떻게 추진을 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충분히 이제 못 드렸기 때문에 그건 우선 양해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. 지금 그 세 개 프로젝트를 언급을 하셨는데 일단 그 한글 학교, 특히 그 한국 학교 부분에 대해서는 그 자체적으로 지금 뭐 과거 수년 동안 아주 성공적으로 현재 기금 마련을 잘 하시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뭐 제가 어떤 구체적인 언급을 드리기는 좀 그 상당히 어떤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단지 그 한국 학교 측에서 또 한글 학교 측에서 어떤 그 도움을 청할 경우에는 그 한의 내에서 최대한으로 도울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아보겠다는 말씀을 드렸고, 그러면 이제 남은 것이 그 한인 문화회관 또 코리안 가든 사업인데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민감한 그런 사업입니다. 지금까지 그 사업 주체가 서로 틀리다 보니까 이제 예기치 않게 어떤 그 갈등도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 있었고, 그렇지만은 제가 이제 한인 회장에 당선이 된다면은 매우 이러한 중요한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우리가 중간 점검의 단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. 그래서 제가 당선이 될 경우에는 아주 조만간에 그 교민 그 대공청회를 열어서 교민들의 그 폭넓은 의견을 전부 그 한번 들어보고 과연 각 프로젝트에 어떤 문제점이 많이 있다고 하면은 그 문제를 최대한으로 저희가 수렴을 해서 최대한으로 이 반영을 해가지고 우리가 이런 사업을 또 한번 했을 때는 앞으로 50년, 100년을 앞으로 내다보고 해야 되는데 우리가 결코 서둘러서는 안 되리라고 봅니다. 그래서 이러한 그 프로젝트를 균형적으로 추진을 해야 되겠다. 그리고 사안에 따라서는 그 완급을 조절을 해가면서 이러한 일을 해야 되겠다. 현재는 이런 계획을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. 제가 이렇게 질문에 대해서 또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없는 그 한계에 대해서는 많은 양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. 한인 문화관과 코리아라는 두 개를 다 공청회를 열리겠다는 말씀이십니다. 두 개 다? 예예. 확실하게 말씀해서 공청회가 너무 많아지네요. 자,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. 교민 경제 활성화를 적극 추진하신다는 공약인데 이건 뭐 꼭 대통령 공약 같은 것 중에서 굉장히 큰 아이템이 큰 것 같습니다. 사실은 그래서 교민경제 활성화를 적극 추진하는 공약에서 구체적인 계획과 이것도 또 마찬가지입니다. 시청 방향으로 말씀해주세요. 이거는 아까 제가 그 공약 발표에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렇게 반복할 필요는 없다고 좀 생각합니다. 단지 제가 교민분들을 많이 만났습니다. 다들 너무 그 현재 경제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정말 그 누구라도 그 고민을 같이 들어주고 또 어떤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한인회가 상당히 앞장서서 그러한 고민을 좀 듣고 같이 문제점을 이렇게 머리를 맞대고 해결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. 그래서 저는 그 한인회장 당선 즉시 저희 그 특별팀을 이렇게 만들어서 가급적 그 교민분들을 많이 만나려고 그럽니다. 만나서 뭐 금방 어떤 도움을 드리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고민을 같이 이렇게 터놓고 얘기했을 경우에 어떤 그 해결 방안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. 그리고 아까 그 코리안 마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좀 더 말씀을 드린다면은 우리가 이제 장소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. 그 예를 들면은 이제 이건 현재 구상 중인데 현재 그 코리안 가든의 부지가 지금 15,000스퀘어미터, 5,000평 이상이 우리가 땅을 받아놨는데 사실 현재 놀리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부지를 우리가 적극 활용을 해서 그곳에 교민분들이 어떤 그 농축산물이라든지 또 생활용품, 그리고 전자제품, 자동차 뭐 이런 것까지 다 이렇게 들고 와서 서로 그 어떤 판매를 하고 또 키위 현지인들에게 홍보를 많이 해서 모든 그 지역사회 와이드 커뮤니티의 모든 그 주민들이 함께 와서 즐기고 또 쇼핑을 하고 어떤 또 문화 활동도 거기에 포함을 시켜서 이것이 잘 될 경우에는 우리 교민사회 경제 활성화에 상당한 보탬이 될 수 있으리라고 이렇게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.
임기 중에 이 사업을 반드시 실천을 해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